야, 이거 뒤잡아 쏟아 이거. 이거. 큐하면. 큐 했어. 어. 그 뒤잡아 쏟아. 어. 하나, 둘, 자, 이걸 진짜 올해 마지막 옥수수. 마지막 옥수수인데. 마지막 옥수수? 어, 여기 녹아 끝이네. 어, 조끼 오빠가. 아, 조끼 오빠 낼 거예요? 깻잎 아저씨 왔다고. 그건 젖자 내놓고 아들 보고 따듬으라 하게 젖자 내놔. 그래가지고 어. 바닥에 해피 드는 데다가 얼른. 아니 말리지. 아니 누구 내이면 안 돼. 내가 말리고 누구 있나. 확 쏟아나. 확 쏟아나. 물 지금 준비하게. 얼른 강내일까. 강내일까요. 강내이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아유. 안녕하세요. 쪼끼 오빠님. 너무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역시 인사성 밝으신 사람들이네. 감사합니다. 쪼끼 오빠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줘요. 예? 아유, 몰라요. 이렇게 딱 간을 나눠. 아. 간을 나누는데 한쪽은 잡을 땡겨. 아, 한 번도 안 까봤어. 예. 아, 처음이세요? 이거 뭐 까고 자신 거 있어? 자, 브라보님 토 목숨 까신다. 예. 까는 모습 보일까요? 한번 까보세요. 예. 예, 여기 하나 될까? 나무 까. 나 한번 까겠습니다. 그 시험까지 까면 까. 아, 이거는 또. 옥수수 아,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옥수수 시험까지 해야 돼. 아. 옥수수 시험까지 얄들이. 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아, 스타일의 이거. 옥수수다. 와, 언니가 좋아하는 옥수수다. 네가 안 좋아하는 게 있나? 담주 스타일 옥수수. 체험 삶의 현장이네. 네, 체험 삶의 현장. 저희는 아. 이거 허구한날 배워가지고요, 이제 잘해요. 어제 월동예술을 들려줬는데요. 이렇게, 예. 아, 브라보가 그 아저씨 제일 잘 먹어. 아, 두 알씩이나 그냥. 원래 까일 줄 모르는 사람이지. 먹는데 선수야. 저도 그렇거든요. 선수야. 아, 그 안전에서 어떻게 두 개를 금방. 다 발을 딱 잘. 아. 네. 그리고 이런 거. 두 번이면 끝나요. 아. 네. 두 번이면 끝나요. 아, 막 전화 끊어야 돼. 이게 위에서 아니, 여기를 수염을 잡아야 돼. 발로. 그리고 네. 밑으로 내리면 수염 자동으로 떨어지잖아요. 아. 그리고 이 우엿공댕이는 이 안에서 저희가 이거를요 아, 이렇게 한 주에 배운 게 아니라 10년 동안 서예 공부하면서 옥수수 까는 것도 배울 테니까요. 그렇지. 그 저쪽 서예를 배우려고 하면 옥수수 까는 것부터. 예. 네. 일단 우리 저기 가면 처음 시작은 바로 시작 안 하잖아요. 일단 이런 것도 이런 걸 잘 까야 되는 글씨도 잘 써요. 멋을 만들어 놓고 시키는 그렇죠, 거가. 그렇죠. 응. 네. 그 선생은 맨날 이용하는 거래. 알고 보면. 봐요. 얼마나 이뻐, 그죠? 네. 너무 이뻐. 딱 한 번에. 어, 딱 그 내 거네. 예. 아, 옥수수 좋아하시니까. 네. 어디 안 주는 월통에서 두 개를 그냥 금방 주실 거네 먹더라니까. 저는 안 준다는 데 열 개 먹어요. 그래요, 저도. 네. 너무 좋아해. 이거 말고 한 번에 그냥 걸리면 돼 그냥. 그렇게 맛있대. 네. 아니 군대 가면은 처음에 선임이 딱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잖아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 갔다 왔지요. 어, 야. 가긴 뭘 가. 어쩐지 이 학부님은 간호사 하시는 건데 군대를 갔다 오셨어? 예. 네. 거짓말 하지 마.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럴 때는 일급 비밀. 아, 사람이 우리 군대 하죠. 군대는 오실 수가 없었는데. 아, 그러면 이제 선임이 딱 야 요리 해라 이러면 우리 군대는 옥수수가 없었어. 아, 아 서방님이 그저 혹시 군 출신 아니? 아니요. 아, 아니 갔다 왔다잖아. 아 이양꼬님 역시 브라보님은 순진하죠. 차이가 안 묻었어. 저는 밤만 많이 따요. 밤. 밤이 눈에 보이는 일대가 다 네. 밤이요. 어디세요? 저, 다 밤이잖아요. 저기 뒤에도 밤이고. 문산 지나서 왜? 거기 그 전진교라고 있어요. 문산이요? 문산이 고향이에요? 아니 그 제 군부대. 아 군부대가 네, 거기가 밤꽃이라는 동네인데 아. 거기 가면은 여자들이 밤꽃이 필 때 네. 그 막 숨을 못 쉰대요. 아 왜요? 그 남자 거시기 냄새하고 아, 똑같이가. 아 그런데? 어, 그래서 바람이 많이 나는 동네래. 아. 이런. 이거 지금 19금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네 야는 맨날 그런 얘기만이야. 옥수수 안에 옥수수가 있어. 응? 응? 옥수수 안에 말이 되는 거야? 옥수수 안에 옥수수가 있어요. 애기 옥수수 얻고 왔네.
그러네. 야, 그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이고. 원장님이 저를 뭐 우측으로. 아니, 그 냄비를 뒤집어 쓰고 뭐 하세요? 원장님 우측으로. 아니, 그게 그거 한 거 보니까 나는 그만한 거 보지. 거기 임지가 넘어가면 네. 거기 부대에 있거든요. 아, 저 그러니까 거기 그 안에 볼링 장비 있던데. 어, 거기서 탈북 하면 네. 아무튼 거기서 볼링 치고 왔는데. 거기서 탈북하면 은 일사단 일사단 이렇게 말해야지. 아무튼 30사단. 거기 30사단? 안에 가서 군부대 안에 가서 그 미군 부대인가 군부대인가 아무튼 볼링 치고 왔어. 그 미국 부대는 다 그게 있어요. 네. 아, 군대가 엄청 그렇게 좋아졌네. 언제부터 옛날에 80년대 볼링장이 네, 80년대고 볼링장 있었어요. 지금은 더 좋아졌겠지. 자, 미군 부대는 그렇게 다 있지. 네. 미군 부대 그렇지. 미군 부대 있지. 미군 부대 안에서 쳤다. 그렇지. 네. 이해가 안 갔어. 네. 미군 부대 안에서. 그렇지. 그것만 해도 뭐 다 낡아 가지고. 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아, 이건 어떻게? 그게 제일 맛있어요. 남자 언니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이런 게 제일 맛있어요. 옥수수 맛을 모르시네. 남자 언니가 네. 좋아하는 옥수수. 이빠진 거. 아, 이빠진 옥수수. 이빠진 옥수수가 제일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 덜 익은 거, 야들야들한 거. 이가 빠진 동그라미. 아, 바로 노래가 나오네. 어, 맞아. 그럼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없는데 노래 무슨 가사 있어요? 있어. 있지. 아, 있어. 뭐지? 떼굴 떼굴 송골매라고 송골매 저 맞아 저 무슨 철자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 이름도 생각했나요? 워낙 오래됐고 누구요? 송골매 저기 배철수 배철수 이가 빠진 동그라미 아. 그 노래 주인공이 송골매 배철수예요. 맞아요? 맞아. 58년 아니 이가 빠진 동그라미 그렇지. 찾아봐야 되겠네.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봐. 그치? 떼굴 떼굴 그러다가 아 우리 세대 만났구나. 야 이거 우리가 나이가 덜 먹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가 더 어린데 만났구나. 몇 대 아신데? 우리가 대야 다 누님들인데 팔춤을 추자. 오케이. 팔춤을 추자. 그거는 알겠다. 양꼬님하고 나하고 같은 거야 아마. 말이에요? 말? 말 말이에요? 네. 그게 말이요? 말이요? 그게 말이요? 아, 말이야 맞다 이게. 말이요 맞다. 근데 어린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어떻게? 야 시대로 거꾸로 갔나? 거꾸로 갔나?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나 혼자 다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에? 많이 잡세. 난 반 개만 있습니다. 응. 아까도 반 개 먹었는데. 그러니까. 뭘 먹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난 뭘 갖다 놓고 깔짝 세워. 근데 이거 옥수수를 배고픈 줄 몰라. 또 심은 거예요? 아니요. 이거 다 가지고. 근데 이렇게 열이지? 너무 좋다. 다 가지고. 네. 기지 아는 사람이. 기지 아는 사람이. 네. 사가지고 아까니까 배우셨네. 삼바떼기를 네. 10만원 주고 사서 네. 가면서 네. 두포들 절단한 거예요. 90일 집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소 줘야 돼. 소 라면 먹는 소. 그 쪽교과님이 그거 팔아서 왔다고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네. 시뻘간 진짜? 뭐 아까 두 자루를 떨고 넣었다고. 두 자루를 떨고 넣었으니까 파랑새가 왔다니까. 파랑새가 왔다고 하니까 두 자루를 떨고 놓은 거죠. 아니 두 자루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제 장사꾼이 떨고 놓고 갔다네. 아. 그러니까 그 시주네가 이게 두 포대가 되잖아. 예. 그러니까 한 매월 딱 먹어야 파랑새 온다니까 이걸 한 포대를 가려면 살자.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둬요? 이거 비닐봉지 없나? 너무 많은데? 비닐봉지 하나 가줄 거야? 아, 뭐야? 너무 많아. 아까 저거 하셨던 거. 아니, 얘 자리를 넣으면 되는데. 자리 넣는 건 아니지 않나? 얘 다 들어가요. 여기. 여기 넣으면 돼. 이 초모자가 깐지가 나네. 누가 깐지. 그 껍질도 다 있고. 매울 때 오빠가 맨날 이래 쌓인 거. 깔끔하게 좀. 뭐야, 수염을 다 붙이다. 내가 그랬나? 손이 매워. 먹기도 하는데. 매울 때 오빠. 말려야지. 휴대전 하면 안 돼. 와. 너무 많다. 우리 담주님이 다 잡수신다니까 다행이네.
먹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들자 같이 들어. 아니 들어. 아유. 한 소식이 됐습니다. 금방 가네. 어? 여름이니까 이제 자, 수돗물 땡겨야죠? 난 땡겨왔어. 여기 안에. 아 여기 있네. 새끼 어디? 새끼 이거. 그거는 없을걸요? 따보세요. 야, 있네요. 있어요. 매달 있어요. 매달 이거 몇 개나 들었어요? 야. 야. 버려. 버려 버려. 못 먹어. 손질을 씹어 먹어야 돼. 저 방송 좀 해주세요. 저 동네 어르신들 다 오시라고. 어허. 여기 이장님 누구요? 이장님 밭에 가셨어요. 맞아. 이장님 밭에 가셨어. 이 동네 어르신들 전부 오시라고 그래갖고 하나씩 다 드리고. 역시 내 사랑자님. 정수정 친구, 브라보, 브라보. 다 같이 나눠서 드시자고 지금. 방송하시라고. 정선. 아, 영월. 김삿갓 구현에 김삿갓 형님네 서당에 와서. 소금하고 뉴스가 안 넣으면 되지? 아니야, 안 넣어도 맛있어요. 뉴스가 좀 넣어야 돼. 네, 안 넣어도 맛있어요. 소금하고 뉴스가 안 넣어도, 안 넣어도 맛있어요. 이거는. 아, 좀 넣어야 돼. 제가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다. 소금하고 아니 저기 안 넣어도 맛있어요. 어. 이게 지금 소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아니 금방 깎고 와서 바로 깠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넣어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하는데 괜히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깔깔하죠. 여기 저 소금도 넣지 말고 이제 이대로만 그냥 써. 그대로 물만 넣어서 뉴스가도 안 넣고? 네 그냥 넣었어? 넣었어 벌써? 넣긴 뭘 넣어! 안 넣는데 아까 저 안 넣었어요 형님 뉴스가 들고 오셨는데 안 넣었어 그거 내가 못 넣게 했어 들고 오셨는데 못 넣게 했죠 소금 들고 오시네 소금은 조금 넣을만 해 물 넘치면 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물이 너무 많다 밖으로까지 아니 물이 잠겨야 돼 안돼 아이고 이러면 안돼 조금 잠겨야 돼 아니 너무 많아 이거 일단 우리 국물 떠먹어야 돼 안돼 국물이 너무 많아 뜨겁다 아니 이게 빵꾸가 나서 됐어 이 솔직히 빵꾸가 나서 막 샌다 자 이거 아이고 아까운 기회는 없어졌어. 잘못 됐어. 또 따로 썼어. 자, 불이 들어오네. 그래, 잘못 됐어. 물이 들어갔어? 이게 밖에 안 돼.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 솥이 빵꾸가 난걸 어떻게 메꿔야 되나? 담나도. 그냥 놔두면 돼. 제가 알아서. 물이 새는데 괜찮은데? 오케이, 됐어요. 여기 물이 들어갔는데? 물 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큰 솥이 또 하나 없나? 있어요? 아이 됐어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알았어 다 이것을 있으려나 이거? 아니 안 맞았어 안 맞은 것 같은데 됐어 원래 저거 자 됐어 아 그냥 되지 그쪽에 그냥 그래 근데 됐나 뭐가 안 맞았어 뭐가 됐어, 안 맞았어. 아, 됐어. 그대로 올려. 좋대요. 아, 그냥 놔둬. 그대로 올려. 올려. 그냥 올려봐.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이게 여기. 아, 됐어, 됐어. 그냥 올려봐. 올려. 그래? 됐어. 지금 맞은 거야, 이게. 응. 가만히 있어. 됐어. 잠깐만. 아, 이게 됐어. 아니, 이 물이 다 빠지는 건데. 어디요? 아, 여기 쌍꺼가 나갖고. 나중에 없어져. 괜찮아. 깊이 딱 하게 돼 있다, 보이지? 아 이거 갖고 나도 물이 이렇게 비울었어 물이 다 빠질 것 같아서 아 저도 괜찮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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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도 괜찮아. 자, 이제 끼고. 그러면 아, 땀나. 네. 자. 팔 좀 붙여. 네. 어?